그 다음에 구부 듣고라.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우리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끝없는 거예요, 욕심. 금덩어리를 이 법당만 한 걸 한 사람 줘봐요. 그거 딱 가지고 나오면 또 다른 거 필요해. 욕심은 그리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괴로움이다. 인생은 고다. 부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 마지막으로 오음성고라. 오원에서 생기는 이 괴로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현상에 참다운 실체가 없음이 있는 그대로를 깨달아 열반을 얻지 못하면 이 괴로움을 뿌리칠 수 없다. 그런 약입니다. 그 열반을 얻지 못, 얻고 나서 내가 열반하고 나면 모든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도 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탐내고 남을 원망하고 이런 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열반이 얻지 못하는 한 이것은 이 괴로움은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다음 세상까지 가는 게 뭐 알아서들 해. 이러한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현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재행의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현상에 참다운 실체가 없다는 진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에 고통을 초래해야 한다는 것. 열반으로 가야 한다는 것. 열반만이 참다운 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삼법인과 고통의 범위에 대한 이 진리, 고통의 원인에 대한 이 진리, 고통을 소멸해야 하는 이 진리, 고통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는가? 사생제의 골간을 이해하고 불교 경전들을 다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고통 속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열반밖에 없다. 법화경은 세존이 다시 돌아오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세존에게 본래의 생과 사의 출세심과 멸라심도 없지만은 성불하신지도 오래고 무량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중생들을 크게 위하시는 까닭에 방편으로 출세하셔 멸도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우를 쏟아지게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존께서 사성제의 가르침이란 모든 부처님의 자기의 체현이고 모든 중생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맞춘 대자비 현현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화경을 일러 경전 중에 왕이라고 찬탄하셨고 법화경을 일러서 우리는 이보다 더한 경전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법화경에 나타난 열반은 뒤에는 다시 근극의 깨달음이자 완전한 열반은 성불을 구해야 한다는 사상, 그게 머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성불을 하셨고 상불불멸하셨다는 그 영원한 부처님의 그 사상, 성문의 길과 연각의 길과 그리고 보살의 길은 결국 성불의 길로 통한다는 일불사상. 법화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부처님의 크나큰 대자비, 대평화, 대환희, 신비하고도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힘을 얻어야 돼. 우리 주지심이 힘 얻어가지고 영가청도 잘하듯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그 힘을 얻어야 돼. 삼천배하면서 자기를 조복받아야 돼. 부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야. 아함경에서 법화사상의 일부인 성문의 길과 영각의 길과 보살의 길, 결국 성불의 길로 통한다는 사상을 우리는 전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라한가를 얻었더라도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을 때까지 불태된 자세로 정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 공부 조금 하고 아라한가를 좀 얻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만 그렇지 말라고. 그냥 바로 성불하고 부처님이 되어야 돼요. 유설법 또는 육신통을 얻는 아라한들도 각각 그 교의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애의 심력을 설하신 점 등에서 은연 중에 두 개의 아라한, 아라한의 증득, 부처님의 이름 알 수 있는 것이고 삼승의 개념이 숨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공부해서 37조 도품을 닦으면은 성문과를 차례로 얻어 열반에 이른다고 한 점에서 우리는 성불사상, 부처님이 돼가는 그 사상을 법화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악인이라도 성불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방에 앉아있는 사람 성불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른 경에서는 내가 얼른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 그랬어. 여인도. 우리는 어려서 선방에서 자랐거든요. 그 여자는 성불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제 커서 법화경을 보니까 법화경 안에 그래서 여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이 사상. 그리고 불성을 지닌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법화경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부처님의 이미 오래전에 성불했으며 상주불멸한다는 영원불 사상은 법화경에 와서야 부각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법화경의 아함의 설교를 집약시킨 반야개통의 경견의 보면은 모든 존재의 현상에 실체가 없어 공하다는 이 사상도 여기와 온 겁니다. 심화된 진경무유, 즉 상대적인 공과 유를 뛰어넘는 실제를 설하고 또한 성문의 영각의 길을 대비되는 길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성문, 영각, 보살의 길을 포용하는 성불의 길을 법화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서 한번 과연 법화경이 경중에서 경이다. 그리고 법화불사가 불사 중에서 불사다. 그러니까 불사도 하면은 그렇거든요. 제일 복 많이 받는 것이 나는 부처님 성전을 짓는 법당을 짓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법화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탑안을 조성한 것이 제일 큰 불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신 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한 뜻으로 이 여법한 이 탑을 조성해서 누구나가 와서 그 탑전에서 공덕과 넉넉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법석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읽다가 안 읽었는데 이거 마지막 한 장 읽어야 마음이 조금 잊고 내려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네. 언덕 우물팔세 마른 흙 나오면 물이 나온 줄 알지만은 진흙을 볼 때에는 가까운 줄 알겠느냐.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이야기. 법화경을 못 들으면 불지에 아주 멀고 만일 듣게 되면은 성문의 법 결정코 알게 되리라. 이 경전은 경전의 왕 잘 듣고 사유하면 이런 사람이 불자의 지혜에 가까운 줄 알 것이로다. 이 경전을 살아면서 열의 방에 들어가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살아라. 이건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 내가 이야기했던 것이나 이 내용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오늘 내가 한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에 옮기자는 것입니다. 이거 맨날 와서 듣는다고 해서 무슨 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라도 마음이라도 내가 선해야 되겠다. 한 마음의 평화가 바로 거기가 극락세계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스러우면 지옥이 어디 다른 데 있겠어요? 거기가 지옥이지.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법화경이에요. 알았죠? 네. 집에 가서 다 행해드려요.